저에게 이런 영광을. 아,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여우조연상 로맨틱 헤븐의 심은경님 축하드립니다. 네, 심은경님 축하드립니다. 영화 로맨틱 헤븐에서 소녀로 외출한 할머니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낸 심은경 양은 계속 넘치는 캐릭터와 가끔 찡한 감독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이상을 수상한 것 같습니다. 네, 대리수상인 것 같네요. 아, 네. 저는 심은경 양이 아니고요. 같이 조연상 후배 올랐던 천우희라고 합니다. 네. 은경이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 이 상을 본인이 직접 못 받았는데 제가 대신 받으니까 참 기분이 묘하네요. 씁쓸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제가 은경이가 오는 대로 상은 전해줄 거고요. 네, 은경아 축하해. 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보기 좋네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2부입니다. 네, 다음 시상은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기획상과 시나리오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김상호 씨와 윤지민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키가 작은 남자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키 큰 여자 윤지민입니다. 제가 시상할 거는 기획상인데요. 좋은 영화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 좋은 감독, 좋은 시나리오 다 필요한데 기획이 먼저 앞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영화의 아이템을 찾고 또 좋은 감독과 좋은 작가를 섭외하는 영화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획인데요. 이제 기획은 영화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열쇠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창의적인 기획을 한 기획상 발표하겠습니다.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기획상 영화 고지전 이우정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쟁 영화 고지전을 기획한 이우정 씨는 힘들고 어려운 요즘 시대에 영화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며 모든 관객들에게 위인을 선사해 주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의 대부분의 몫은 이 시나리오를 써준 고지전 시나리오를 써서 준 우리 박상현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저와 같이 고생을 하신 우리 TPS의 김현철 대표님 몫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쇼박스 투자 관계자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장훈 감독님 그리고 우리 많은 스태프와 배우 여러분 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상호 씨, 김현준 씨 시나리오 시상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씨, 예.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요, 지금 그 윤지민 씨가 더 큰데 두 분이 의외로 잘 어울리세요. 칭찬입니까, 용인? 칭찬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아직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상은요, 좋은 영화를 있게 만든 시나리오 상입니다. 윤지민 씨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제 48회 대종상 영화제 시나리오상. 영화 블라인드의 최민성님. 네, 축하드립니다. 최민석 씨, 영화 브라인드를 지필한 작가 최민석 씨는 시각장애인이 유일한 목격자라는 독특한 설정을 했죠. 절묘하게 영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시나리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저희 영화 블라인드를 사랑해주신 240만 관객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라인드가 참 곡절이 많은 영화였는데요. 그때마다 지혜롭게 그 위기를 이겨내신 우리 윤창업 대표님, 블라인드의 그 조물주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표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그리고 저의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해주신 안상훈 감독님, 배우님들, 그리고 스텝, 뉴 가족, 문화처 식구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 혼자서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 진짜 많으셨는데요. 예, 엄마와 함께 봤던 많은 영화들처럼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는 그런 글 쓰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지켜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조명상과 편집상 부분입니다. 네. 발표할 시상에는 권동선 대종상 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이화선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위원장 권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선입니다. 올해 한국 영화에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최고 흥행을 기록한 작품 10편 중에 무려 6편이 한국 영화였습니다. 그만큼 관객분들이 한국 영화를 굉장히 이제 좋게 또 재미있게 관심이 많아졌다는 증거겠죠? 네. 그 이화선 씨를 비롯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배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들은 배우들이고 정말 배우들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영화 현장에는 곳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자기 역할을 정말 최대한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그 숨은 공로자 한 분인 조명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조명상 영화 고지전의 김민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영화 고지전의 광대한 전쟁 장면을 비탄한 듯 그림처럼 표현해 주신 분인데요. 특히 영화 후반부에 안개 낀 전장 씨는 오묘하면서도 슬프게 감동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항상 추운데 많이 고생했던 저희 스텝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많은 제 밑에서 고생 많이 해준 조명부 여러분들께도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늘에서 저 응원하고 있는 제 친구 안윤정 군에게도 영광 많이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권동선 위원장님 편집상 시상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는 편집의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과 뭐 스토리 또 결과도 달라지는데 이 영화의 편집을 재구성하는 역할은 굉장히 메시지를 또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종상 영화제 편집상 권동선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편집상을 발표하겠습니다. 편집상 써니의 남나영님 축하드립니다. 네, 남나영 편집기사님 축하드립니다. 복도 열풍을 몰고 온 영화 써니는 음악과 어우러지는 재기발랄한 편집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데모실은 정말 편집의 맛을 살린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죠. 아,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좀 어둡고 어두운 공간에서 마우스를 잡고 항상 모니터를 보면서 배우들과 감독님과 소통을 하는데 써니를 하는 동안 그 제목만큼이나 너무 밝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써니 멤버들과 저희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 감사드리고 저희 몰이 편집실의 개연이 지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나영 편집기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배우처럼 하고 오셨어요. 아니,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 네, 같아요. 편집실에 굉장히. 오래 계셔서 그런지 피부는 하얗습니다. 네,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 네. 이번에는 그 촬영장에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늦게 철수하는 분들이죠. 반대로 그 촬영장에 가장 늦게 나오고 가장 일찍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탁재훈 씨라고. 아, 네. 네. KBS에서 가장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탁재훈 씨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버릇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촬영상 부문입니다. 네, 발표할 시상인은 황선조 명예조직위원장님과 이메리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예조직위원장 황선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메리입니다. 황선조 우리 조직위원장님께서는 이 대종상 영화제를 세계에 알리는데 특별히 힘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과찬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화 정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화의 세계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종상이 세계 속의 대종상 이제 그렇게 발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한국 영화를 만들기 위해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은 바로 영화 스태프분들이겠죠. 최고의 실력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계신 그 스태프분들인데요. 이번 시상은 영화 촬영을 위해서 최고의 밑그림을 그리는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발표해 주시죠. 예, 제48회 대종상 촬영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48회 대종상 영화제 촬영상 고지전의 정우형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고지전의 김우영 촬영감독은 스케일이 큰 전쟁씨는 물론이고요. 인물의 감성적인 사연까지 모두 다 화면에 담아내서 최고의 영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 김우영 촬영감독이 아니고요. 오늘 김우영 촬영감독님은 그 영화 임상수 감독님 영화 도네마 촬영 준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상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이 상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심사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김우영 촬영감독님한테 그 영화 고지전을 준비하시면서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감독상 부분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그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네, 네. 발표한 시상에는 오늘 남녀 주연상에 오르신 두